안녕하세요, 김규빈입니다. 그린 주위에서 어프로치를 하실 때 볼을 띄어서 스핀을 먹이는 어프로치와 그리고 어느 정도 구르게끔 하는 피치 앤드런 어프로치 한두 가지 정도를 선수들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피치 앤드런 그린에 떨어뜨려서 어느 정도 굴러가게끔 하는 어프로치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띄어서 스핀을 먹이는 로그샷 같은 경우에는 거리감 맞추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정말 필요로 한 상황이 아니면 프로들이 자주 사용하지를 않고 피치 앤드런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피치 앤드런을 하실 때저 같은 경우에는 어드레스를 쓰고 볼 위치가 중앙보다 약간 우측에 볼을 이제 놓고 치게 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놓고 헤드 같은 경우에는 로그샷을 하실 때는 헤드를 약간 열고 어드레스를 잡으시는데요. 피치 앤드런을 하실 때는 그냥 헤드가 약간 닫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놓고 이제 약간 어깨로 가신 다음에 치시고 나서 로그샷 하실 때처럼 헤드가 이렇게 페이스가 하늘을 보시면서 들린다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땅 지면에서 약간 간다는 느낌으로 어프로치를 하게 됩니다.